그리고 내가 사망한지를 몰라. 그렇게 아. 죽은 귀신들은 가끔 뭐가 휙 지나간 거 운전하다 밤에 이렇게 뭐 아, 나 저거 뭐지 검은 거 너 봤냐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도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사고가 잦은 지역이라는 팻말을 많이 보실 거예요. 사고 잦은 지역. 네. 써 있더라. 그렇죠. 그 포인트 지역에서 네. 계속 비슷한 사고, 교통사고 이런 사고로 계속 사람이 거기서 죽어갈 때는 그 죽은 영혼을 풀어주거나 달래주고 위령제를 안 지냈기 때문에 지방령으로 그 죽은 자리가 내 무덤처럼 내 그 지방령이 돼버리는 거예요. 특히 이제 젊은 사람이 죽은 곳이 더 심해요. 그러니까 막 80에 죽고 90에 죽으면 뭐 죽을 때 좀 험하게 죽었어도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좀 낫잖아. 그렇죠. 왜 내가 80에 살았다 이렇게 위안이라도 스스로 갈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원이지고 한이지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무당에 가서 그 죽음의 포인트 그 자리를 풀어내서 위령제를 지내고 혼을 번전해줘서 천도를 해주고 이런 과정이 없으면 그것도 일종의 이제 흉가체험하고 제가 하는 건 똑같아요. 테크닉이. 근데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내가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. 물귀신 누구잖아. 물에 빠져 죽은데 계속 사람 거기 빠지는 거나 보통 사고 나는 사고 지역은 계속 거기서 사고가 나잖아. 거기에서 이 혼이 나와야 될 게. 아. 근데 묶여 있는 거예요. 아. 그 현장의 지방령처럼 내가 원에서도 있는 게 있고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자손들이. 위령제 이렇게 달래주고 이게 없었기 때문에 나오고는 싶은데 나오는 방법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망한지를 몰라 그렇게 아. 죽은 귀신들은 가끔 그것처럼 그 혼백을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혼들이 탈출하는 방법은 나 대신에 여기다 누굴 박아놓고 내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나고 그 자리에서는 뭔가 음이 강하고 뭐가 휙 지나간 거 운전하다가 밤에 이렇게 뭐 아, 나 저거 뭐지 검은 거 너 봤냐? 뭐 하나 있어 느낌 가끔 저도 그렇지? 네 그런 게 서성여 그러다가 그게 노중홍액이라고 해서 네. 길거리에서 변을 당하는 급살 이런 게 그 한 해의 운에 들어서 그런 사람은 100% 조심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눈에 할아버지가 꼭 지나간 것처럼 그 할아버지 귀신이었던 거지. 피하려고 했다가 나 혼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.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기운을 정화시키는 개념으로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위령제처럼 봉사활동해서 도당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저희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사실 또 알았습니다. 아, 알면 알수록 네. 되게 재미있고 호기심이 막 생겨요. 근데 깊이 알수록 위험한 것도 귀신의 세계입니다. 네, 저희 일반인들한테는 위험하고 항상 무섭습니다. 그러면서 자꾸 끌려 호기심이 그렇죠. 생겨. 왜 끌리는지 모르겠어요. 식감물이지 뭐. 자 오늘도 역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, 선생님. 감사합니다, 여러분.